자, 이번에 추천드릴 대박 주식 시리즈 71탄입니다. 자, 71탄인데요. 71탄은요, 아주 초대박입니다. 자, 요 종목은 추천 비용이 자산이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드릴 종목이기 때문에 추천 금액이 지금 3천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자, 자본이 없다, 나는 돈이 없다, 그러신 분은 무료로 추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영업이익이 10년 연속 단한 번도 적자를 지속한 적이 없는 기업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싹쓸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삼성전자 살 때가 아닙니다. 이런 종목에 대박이 터져야 됩니다. 무조건 대박 터질 수밖에 없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전에 이 파워포인트는요, 2016년도 6월 1일에서부터 6월 30일까지 제가 저희 카페에서 회원들하고 같이 매수하고 추천드렸던 종목을 2년 동안 홀딩했던 수익률입니다. 자, 자그마치 240개 종목입니다. 240개 종목. 자, 개 중에 이렇게 손실이 오는 거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손실이 오는 거 있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손실이 오는 거 있죠? 자, 이런 거는 다 팔아먹은 거예요. 다 팔아먹고 또 다시 살려고 종목을 남겨놓은 겁니다. 수량을 조금씩 남겨놓은 거예요. 자, 490%, 1000%까지 터진 종목이 쭉 나옵니다. 자, 240개 종목을 제가 추천드려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같은 날 동시에 매수해서 2년 동안 홀딩해서 수익이 터진 겁니다. 여기 종목명은 공개할 수가 없죠. 이1000% 터진 거 보십시오. 1025%, 94%.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은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7년 동안 홀딩했습니다. 7년 동안 홀딩해가지고 2200% 대박이 터졌던 종목입니다. 자, 요 구간이 저희가 바닥에서 2만 원에 매수했던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만 원에 매수해서 이 종목을 2000%를 낼 때까지 47만 원까지 홀딩을 했어요. 47만 원. 그 구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저희가 전부 다 익절 처리를 하고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그래서 지금 연일 급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이 종목이 급락할까요? 이 좋은 종목이 꼭지 목표가를 쳤으니까. 작전 세력들이 이미 다 수익 실현하고 작전 완벽하게 끝낸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금융 위기가 오게 되면은요, 이 종목을 작전했던 사람들이 또이 종목을 내버려 둘 거예요. 작전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주가를 빼는 거거든요. 자,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 거의 40만 원, 그러니까 그냥 대충 계산하기 편안하게, 자, 50만 원 근저가까지 갔던 종목이 이번에 얼마까지 빠졌냐? 14만 원까지 빠졌어요. 10년 연속 영업이익 흑자 지속에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은 종목입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와도 이 회사는 견뎌낼 수 있는 현금 자산이 창고에 아주 차곡차곡 쌓여 있다. 애초 처음에 이렇게 좋은 종목을 저희가 2000%까지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은 안 했어요. 자, 잠재 자산을 보고 이 종목의 잠재 자산이 18만 5천 원이거든요. 18만 5천 원이어서 이 종목을 호가창만 조금만 타사삭 하고 쳐도 20만 원까지 올라가니까 18만 5천 원이니까 목표가를 1000%를 잡자. 그래서 2만 원에 매수를 해가지고 20만 원을 목표가를 잡은 겁니다. 그 구간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20만 원인데요. 작전이 워낙 잘 터져가지고 이게 대단히 굉장히 좋은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1000%가 오버슈팅이 더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 워낙 작전이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 한번 더 기다려봐. 며칠 더 기다려봤다가, 이동평균선이 깨지는 거 확인하고 전량 매도를 치든가,
지금 워낙 강세가 오니까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초대박이 더 터질 거다. 그리고서 홀딩을 했었던 이게 홀딩이 이게 되면서 요 구간에 정확히 지지를 받고 주가가 오버슈팅이 1000%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대박이 터졌던 그 종목이 이제 다시 작전을 하기 위해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급락시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사태로 이번에 약 14만 원까지 주가가 빠졌다가 지금 38% 정도 재반등이 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매수를 해도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동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회사의 기업 업력이 굉장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추천 금액을 3천만 원을 잡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 이 고액 자산가들은요.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절대 몰빵 못 터집니다. 이게 소액 투자자들은 몇백 원짜리 사는데, 자, 지방에 땅 부자라든가, 부동산 부자라든가, 아니면 강남에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갖고 있는 사람들, 수십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 100%, 200%, 이거 원하지 않습니다. 50%를 먹더라도, 10%를 먹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돈 많은 사람들이 동학 개미 운동 한다고 그러고서 앉아가지고 삼성전자에다가 수십억씩 몰빵 터뜨리는 그런 미련스러운 놈들. 저는 그냥 놈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렇게 무식하니까. 그러니까 아파트 한 주택 갖고 평생 동안 그거 굴려가지고 뭐, 물론 뭐, 운때가 맞아서 뭐, 나이 50, 60, 70 이렇게 돼서 18평짜리 아파트에서 좋은 동네 살았으니까 옛날에 뭐 강남이 좋았습니까? 그나마 조상들이 물려준 땅에 거기에서 살다가 보니까 아파트 한 채, 두 채씩 18평에서 24평 옮기고 24평에서 32평 옮긴 사람들이 지금 수십억 갖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한 거예요. 단지 운이 좋아서 지방에서 안 살고 서울에서 살았으니까 좀 이런 얘기 하면 그러나. 아무튼 그렇게 무식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니까 지금 삼성전자에다가 몰빵 터뜨리는 거 아닙니까? 정신들 차리셔야 돼요. 자, 이거보다 삼성전자보다 더 좋은 종목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습니다. 자, 아파트 뭐 10억, 20억씩 고액 자산가들은요. 그만큼 제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만큼 뭔가 시총 1위 이만 믿는 거죠. 근데 그게 돈 버는 방법이 그게 가장 미련스러운 방법입니다. 자, 이런 종목을 그냥 여기에 여러분들이 재산이 10억, 20억 있다 그러면 그냥 몰빵 터트리는 거예요. 이한 종목에. 우리 흔한 말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생 뭐 있어? 한 방이지? 예, 한방 맞습니다. 이한 방이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저희 카페에서 대박이 터진 종목 1000% 이상이 자그마치 500개가 됩니다. 500개가. 이런 종목에 여러분들이 몰빵 터뜨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을 위해서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에 물려도 절대 손절치지 말고 그냥 지금도 대박인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40만 원대에서 지금 사는 게 아니잖아요. 자, 이 종목은요, 지금 이번에, 14만 원까지 빠졌는데, 그래봐야, 뭐, 한 토막도 안난 겁니다. 자, 이 종목을 제가 얼마를 보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2만 원까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14만 원까지 뺐으니까, 14만 원에서 계산하기 편안하게 2, 7, 2, 14 하면 7 토막 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좋은 종목이 일곱 토막이 난다니까? 왜? 작전 세력들이 또 2000%로 해먹기 위해서. 그래서 뺀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종목을. 그러면 잠재자산이 18만 5천 원짜리를 2만 원에 산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초대박이 터지는 겁니다. 이렇게 매수를 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 제가 잠재자산 이미 말씀드렸고요. 자, 잠재자산이라는 게 그럼 도대체 뭔가? 자, 제가 운영하는 세 번째 카페입니다. 이 잠재자산을 들어가서 보면, 이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은요, 여러분들이 금융서적에도 나오지 않는 이론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제가 잠재자산이라는 경제 이론을 창시를 하고 2012년도에서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세상에 공개를 하고 알려주기 시작한 이 금융 지식을 보고 여러분들이 이 잠재자산을 알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 목표가를 알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잠재자산 대비 이 종목이 지금 이번에 급락장에 14만 원까지 빠졌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라고 해도 잠시 올라온다라고 해도 절대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갑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작전을 해 먹어야 되니까. 제가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걸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이 어떻게 굴러간다. 돈 있는 놈들이 개미들 돈을 어떻게 뺏어먹는지 알면 돈 버는 거 쉬워요. 그런 사람을, 그렇게 세상이 그렇게 굴러가는 거를 이게 알고 있는 사람, 돈을 벌고 있는 사람.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 보고 계시는 수익률이요. 자그마치 4년치 수익률입니다. 4년치.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 2016년도에 제가 이 자료를 왜 만들었냐? 앞으로 금융위기가 올 때에 여러분들 인생이 쪽박이 나는 사람들이 지금 지천이죠. 지금 주식, 기존 주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작년서부터 갖고, 재작년서부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많게는 8토막 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가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밖에 없잖아요. 너가 돈을 얼마나 벌었는데, 네가 추천한 종목이 얼마가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자료가 자그마치 4년 동안 준비한 이유가 바로 이게 있습니다. 이제 전 국민 제2 IMF 금융위기가 이제 왔다. 4년 전서부터 제가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지금 왔다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여러분들은 미래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금융위기가 왜 왔다라고 이야기하는가? 자, 여기 자료를 보시면은요. 2020년도 2월 26일 날. 자, 시간이 없어 간단하게 글 쓴다. 어제 야권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자, 내일서부터 종합주가 대급락이 올 것이다.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 글쓴 날이 2월 26일 날장 시작하기 전입니다. 7시, 8시, 7시 56분인가 그래요? 자, 바로 이 분석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 다우지수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주식 현물을 전부 다 팔아먹고 요날 파생상품으로 하락장에다가 엄청나게 포지션의 변화가 오는 걸 보고 제가 이제 금융위기가 시작됐다라고 제가 글쓴 날이 바로 요날입니다. 그리고서 댓글에 뭐라고 썼냐? 금융위기가 올 것이니까 주식 다 정리해라 라고 글쓴 날이 요날입니다. 자, 네이버에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 추천하는 메인 카페가 바로 여기입니다.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를 찾아오시면은요. 제가 대박 주식 시리즈가 왜 돈이 될 수밖에 없는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2의 IMF 그 다음에 금융위기가 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코로나에 눈이 멀어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4년 전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이렇게 엄청나게 대박이 터진다라고 하는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했던 이 수익 근거 자료를 4년 전서부터 준비를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왔다. 코로나가 끝난다고 대호황이 올 것이다. 이제 직전 정고점 날아간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올때 저는 뭐라고 얘기했냐. 올라올 때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가니까 그 종합주가 이 금액에서 전부 다 주식 손절쳐라. 빨리빨리 끊어라. 이번에 바닥에서 산 사람들은 다 수익 끊어라. 이제 금융위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제가 무료 추천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이 포스트를 하루에 5개, 10개씩 빨리 추천받고 싶으면 많이 쓰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국민기업 관성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성의를 보고 뭐 하루에 몇번 끄적끄적거리면 전 절대 추천 안 합니다. 이게 몇 천만 원짜리인데 제가 몇번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포스트 몇개 쓰고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 많은데요. 오랜 세월 동안 여러분들이 열과 성의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저분이 얼마나 간곡하면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간곡하면 오랜 세월 동안에 이 카페의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포스트를 써주는가 그 마음의 진정성을 제가 알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무료 추천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글 쓰는 게 나는 힘들다, 시간도 없다, 골치 아프다, 그냥 내돈 갖고 사겠다 그러신 분은요. 자, 010-2173-5680으로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저는 추천 상담은 하지 않습니다. 자, 전화 오시면은 저는 전화 안 받아요. 모르는 전화는 안 받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작정 상담부터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문자로 주시고 제가 문자로 답변 드리고 소통이 이루어지고 저랑 인연이 될 거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 제가 전화를 하십시오라고 문자를 드리게 됩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지금도 매달 18일날 6%의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8일날 배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박이 날수 있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바닥에서 매수하셔야 인생이 달라지게 될 텐데요. 자, 저는 단기 추천, 뭐, 단타 치고 짧게 끊어먹고 이럴 사람들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5년 이상, 길게는 10년까지 이 종목이 제가 추천드린 것대로 1000% 2000% 수익이 날 때까지 장기 홀딩 할 사람들만 추천드리니까 짧게 뭐50% 먹고 10% 먹고 빠져나갈 사람들은 돈도 아까우니까 추천받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종목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저는 틀림없이 2만 원대까지 빼야 작전 세력들이 또한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다. 자, 지금은 잠재자산에서 별로 빠진 게 없기 때문에 이 종목을 여러분들이 지금 매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손절을 내가 잡고 들어가겠다. 금융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믿지 못하시는 분은 자, 이전에 주가가 빠졌을 때 14만원으로 손절가를 잡고요. 자, 분할 매수 들어가서 먹고 빠지고 하다가 이제 금융위기가 올것 같다 그러면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들어질 거 아닙니까? 다른 거볼거 없어요. 이 14만원을 깨고 내려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분명히 금융위기가 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고 그때서부터는 2만원까지 빠질 때까지 절대 사지 마십시오. 딱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사서 제 이야기대로 금융위기가 터지지도 않았는데 이 종목이 14만원으로 깨기 시작하네. 자, 그러면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이 모르니까.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2만원까지 자, 14만원에서 13만원, 12만원, 10만원, 8만원, 9만원, 5만원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 야, 이거 정말로 빠지는구나. 이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이 종목이 2만원까지 빠진다고 그랬으니 그렇게 해서 빠지는 걸 확인을 하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때서부터 열심히 행복 회로를 돌리고 있을 겁니다. 복권 받는 꿈을 매일 꾸게 될 거예요. 정말로 제가 예측한 것대로 빠지니까. 그래서 제가 바닥이 왔다라고 판단이 들면 그때서부터 매수 신호를 보냅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종목을 바닥에서 싹쓸이 올인하십시오. 올인하시면 여러분들 재산이 최소한 1000%에서 많게는 2000%까지 터지게 될 것이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 자, 5년 이상 장기 투자하실 분만 연락 주시고요. 무작정 전화하지 마십시오. 안 받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왼쪽에서 돈을 버는 비결, 나는 노후에 이렇게 돈 버는 기술을 이걸 배우셔서
평생 그냥 편안하게 밥 벌어먹고 살겠다 그런 사람들 또한 문자로 교육 문의에 대한 문자로만 연락 주십시오. 전화하시면 저는 안 받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집니다.